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바로 여러분들 제피2고요. 네, 어제 챕터 4 마지막 부분까지 해놨었죠? 이제 챕터 5를 진행을 해야 돼요. 챕터 4 마지막 부분까지 가놨습니다. 어서 들어가지 제피. 하이. 마리사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건네준 십자가는 평범한 십자가 아닐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텐스 아저씨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여기서 하다가 튕겨가지고 방종했었죠. 텐스 아저씨 만나러 갑시다. 어? 제피? 무슨 소리지? 제피 어디 무슨 소리지? 어서 나 좀 도와줘요. 어서요. 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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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아, 누군가 끌려 들어갔어. 혹시 트레이시? 띠용. 네, 맞아요. 아,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모기 들어오잖아요. 혹시 누나? 이곳에 누나가? 아니야, 이곳은 성당인데 이곳까지 아닐 거야.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자, 깨어진 트레이시의 귀걸이 나머지 한쪽을 얻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트레이시의 일기장 한번 읽어봐야겠죠? 아, 할아버지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조상이 살던 곳에 봉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자, 결국 이거 내용, 쪽지의 내용은, 이거 일기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트레이시가 기자고, 그리고 뭐냐, 자기 할아버지가 예, 얘기하기를 조상이 여기에 살았었다. 그래서 조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화재 그 요양원으로 갔던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유일한 생존자 제피가 이 마을에 왔다는 걸 알고, 예, 이 친구 취재도 할 겸 이제 보물도 얻을 겸 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제피가 자꾸 뒤적거리니까 뒤통수로 가서 빡 때려가지고, 예, 단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까지 왔다가 죽은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이건 뭐지? 돌판이 껴져 있어. 트레이시가 가지고 있었던 건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트레이시 이제 갖다 버리고요. 저에겐 릴리안이 있으니까. 자, 여기 종로로 갔다가 들어가면은 아까 저 내용 중에 사제라면 목 졸라서 목 매달아 놨다는 내용이 있어요. 사제가 여기 있죠? 방충망 있는데 그 뭐냐 베란다에서 자꾸 들어와요. 베란다나 그 뭐였지? 여기 화장실 환기구 그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사제 종로에 목을 매단 채 죽어있어. 이런 자살한 걸까? 사제가 자살? 아닐지도 몰라. 예, 보면은 눈 조각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거 만져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자꾸 성당 주변을 서성여가지고 불안하다 이러는데 그 한 남자는 제피고 한 여자는 트레이시죠. 트레이시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어, 뭐야, 왜 이래. 꼈죠? 바이오 하자드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총도 있지. 좀비가 안 나온다는 거? 좀비가 거의 안 나온다는 것만 빼면은 좀비 대신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 이거 왜 이러냐, 여기 꼈는데? 어떡하지? 뭔 버그야, 이건 또, 씨.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버거 걸렸어요, 어때요? 아, 배고파.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거 못 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왜 껴버렸는데? 다시 한 번. 아, 장난하지 말고. 아, 다시 해야 되네, 진짜. 어제는 튕겨가지고 다시, 튕기더니 오늘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갔다가 이렇게 되네.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지? 어차피 5회차인데 그냥 런하는 것도 에? 5회차, 5회차였나? 배고프네요. 집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자, 트레이시 죽은 거 또 봤죠? 아닐 거야. 자, 빠르게 다시 주워줍시다. 불쌍한 트레이시. 자, 종로로 다시 올라가줍시다. 여기에 제발 끼지 않게 빌면서 빠르게 템 챙기고 갑시다. 여기 또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 자, 룬 조각 먹어주고요. 챙겨주고. 밖으로 나아졌죠? 아까는 왜 껴가지고 난리냐.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마리사 신부님이 릴리아한테 전하려고 한 비밀을 이곳 집무실에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풀 수 있죠? 비면 오늘 먹었던 게 딱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먹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금십자가 박아주면은 비밀 통로가 열렸죠? 펜스 아저씨? 펜스 아저씨? 제피. 스펜서 안 죽었었죠? 살아있죠? 아저씨도요. 걱정했어요. 몸은 좀 어떠시죠? 한결 나아졌단다. 좀 걷기가 불편하지만. 그런데 누구?
릴리안이라고 저를 계속 도와줬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고맙구나. 제피를 도와주다니. 아니에요.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는걸요. 아저씨? 아저씨도 아시죠? 누나에 관한... 제피, 너도 알고 있구나. 저... 스펜서 아저씨, 신부님을 만난 건 아저씨였나요? 아, 너희들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나 보구나. 맞아. 병원에서 마리사 신부님을 만나 마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같이 동행하게 됐단다. 신부님을 도와 악을 복인하기 위해. 신부님은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 그렇다면... 고성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물건들을 주셨어요. 아저씨를 찾아 꼭 도와주라고 하시면서. 신부님. 스펜서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 꼭 막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위령제를 지내야 해. 위령제요? 자, 이제 옛날 이야기 나오죠. 아주 옛날 봉건 시대에 남북한 영주가 다스리던 마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 복장에 죽어갔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흉폭해졌고, 이 세인트리스 마을에 대한 노래죠. 그러다가 영주의 양아들이 영주의 복장에 대항해 싸우다가 처참히 죽고 말았지. 네, 원한을 삼키친 영주의 양아들은 원한이 되어 네, 어제 여기까지 하고 튕겼었죠? 다시 죽이게 되고, 양아들을 따르던 친이대가 영주의 무덤을 봉인하게 됐지. 그 악한 기운은 사그를 듣고 마을은 평화로워졌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누군가가 숨겨진 고성의 봉인을 발견했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겨진 봉인을. 파이브 가이즈 오세요. 파이브 가이즈. 아이고. 그래, 아마 그 여자일게요. 마리사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구나. 그 기자라는 여자. 아마 영주의 혈족일 거야. 가문의 문장을 이용해 고승인들과 그 봉인을 빼버린 거지. 왜 봉인을 건드린 거죠? 그 봉인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는 물건인 것 같자 성 안에 다른 보물을 얻어서 가져가려 했던 거지. 결국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럼 누나는요? 누나가 어떻게 부활을... 아, 진짜요? 스브스 뉴스에 저 나왔다고요? 아, 그래요? 봉인이 풀리자 사악한 기운이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힘을 누나의 악령이 받게 된 것 같아. 그럴 수가... 위령제는요? 왜 위령제를 지내야 하죠? 양아들의 친이대는 이런 일을 우리에 새로운 봉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마련해. 인터뷰는 안 했어요. 양아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므로써 영주의 악한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해둔 것이지. 그리고 이 성당 안에 그 방법을 기술해둔 거야. 그럼 어서... 위령제는 세 개의 유품을 각각의 장소에 배치하고 주문을 외워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쓰여있어. 주임 신부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위령제 장소 중 하나는 이곳 비밀 기도실이라는구나. 그리고 이곳 비밀 기도실에는 유품 중 하나인 양피지를 배치하면 되고, 나머지 위령제 위치와 유품들은 주임 신부님과 사제가 찾아서 떠났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구나. 단지 주임 신부님은 사제를 학교를 보내고 자신은 고성으로 떠나셨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장소들은 그러니까 스펜서가 다 알고 있죠. 스펜서가 여기로 온 이유가 여러분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스펜서가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제피의 그 뭐냐 악령을 갖다가 누나를 갖다가 빨리 떼어놓기 위해서. 아직 제대로 봉인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리사 신부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위령제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제피가 빡 돌아가지고 그냥 지겨운 자식! 또다시 뒤치락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위령제는 해뜨기 차라리 다같이 지옥으로 까버리자고! 이러면서 그냥 환각에 봐버리죠.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 시간이 없어. 10년 동안 니 녀석 뒤치다꺼리만 해왔어! 이러죠. 저는 고성으로 가겠어요. 아저씨는 몸이 불편하니 이곳에 남아계시고 릴리아는 학교를 가줘요. 네. 제피야,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깨졌구나.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남궁은. 네, 아저씨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지금 아이템 하나 보이죠? 뭐 주워주고요. 자,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여기서 튕겼었거든요, 저번에. 세이브해줘. 제피, 제가 갔던 고성의 입구는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째서? 고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릴리아 뭔가 알고 있군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고성의 지하 동굴에서 갈림길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공장의 소음과 같은 것을 들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 통로 끝이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반대쪽이 공장 지대 지하 같았어요. 제피, 그곳을 찾아보세요. 네, 그 전에 트레이시가 가져간 위령제 물품을 찾아야겠어요. 네, 제피, 전 학교로. 자, 이제 챕터 5죠. 마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누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겠지. 그랬었어. 17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족쇄가 되어버린 허허벌판이 있어도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챕터 6까지 있어요. 챕터 끝내고 싶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와 자식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난 누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누나는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들도 억울함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나를 또다시 죽여야 한다니. 어쩌면 또다시 죽여야 내 주위의 사람들, 나만 사라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누나는 이미 나의 누나가 될 수 없어. 누나가 불쌍하고 애처롭지만 이젠 정말 끝내야 해. 죽여버려야 돼. 그래, 누나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죠. 물러서지 않겠어. 어두운 마을의 역사도, 잘못된 누나의 복수심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날려버리겠어. 반드시. 드릴게요. 반대로 미국 버거거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파이브가이즈 한국 1호점 오픈 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픈 시각 전에도 벌써 엄청난 줄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몇 시에 오셨어요? 자정에 왔어요. 밤 12시요? 여기 그럼 앞에 계신 분들 다 밤 12시? 저기 나왔다고? 11시쯤에 오셨대요. 11시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저거 못 봤네. 네. 저 그냥 잠깐 시간만 물어보고 간 건 줄 알았는데 저게 인터뷰였다고? 졸라 자연스럽네. 네. 나 저거 인터뷰 아닌 줄 알았는데 인터뷰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 들고 막 저 뭐냐, 카메라 들고 아니지, 그 뭐냐, 카메라, 뭐냐, 인터뷰하는 사람, 이제, 앞에다가 세워놓고, 마이크 이렇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냥 저렇게 했었네? 학교가 꽤 큰데, 그런데 마치 죽어버린 듯이 보여. 자, 얘로 갔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학교를 갔다가 열심히 찾아봐야 되죠?
이분을 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거야? 학교 정문 어디냐? 여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인가? 아니 저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니 다 1등하고 2등한테만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5등이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정식 인터뷰 요청 뭐냐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뉴스에 내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기만. 에? 뉴스에 내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긴 했냐고. 아니요 저 그냥 몇 시에 왔어요 이렇게만 물어보길래 나 그냥 대충 대답만 하고 넘겼는데. 예.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요? 나 찍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니까 제가 그 스무스 뉴스에 나온다고 했던 거는 그냥 카메라맨이 그냥 이렇게 앞에 광경이 앞에 이제 쭉 줄 서 있는 거랑 그리고 제 쪽으로 이렇게 찍는 거랑 딱 그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저렇게 인터뷰 하면서 찍는 거는 못 봤어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찍고 있었네. 나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쓱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나오면서 같이 얼굴 찍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왔을 줄은 몰랐네. 아 그래요? 저렇게 나왔을 줄은 몰랐어요. 뭐야? 자, 주영용 퍼티? 자, 그 그림이 벗겨져 있죠? 그림 뒤에 또 그림이 있는 건가? 싫은 것 같은데. 수용액이 담긴 병.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로드를 합시다. 저거 건드리면 안 됐었는데 건드려 버렸어. 저 주영용 퍼티인가? 저거 얻으면은 이제 귀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얻기 전에 다른 것부터 돌아가지고 얻었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했네요. 귀신들 먼저 깨우고 난 다음에 찾으러 돌아다니면 힘드니까 갑시다. 다시 가는 게 낫겠다. 마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게. 그래도 5등이라도 했으니까 저렇게 아니, 뉴스에 나와본 건 진짜 외모 많이 들어 천천히 타고 갔으면 저런 거 못해봤다고요? 그랬었어. 17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족쇄가 되어버린 허허벌판이 있어도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젠 끝내고 싶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저렇게 나오네. 자신의 눈앞에. 저도 신기하네요. 스무스 뉴스에 내가 나오다니.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SBS에 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약간 그 노래대로 실현이 된 것 같은 저들도 그런 느낌이랄까. 갚지 못하는. 그런데 누나를 또 다시 죽여야 하다니. 일반 시민으로 나왔어요. 어쩌면 내 죄의 사람들.
나만 사라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누나는 이미 나의 누나가 될 수 없어. 누나가 불쌍하고 애처롭지만 이젠 정말 끝내야 해. 아니 저거 나 정식 인터뷰가 아닌데 그냥 물어본 건 줄 알았어. 물러서지 않겠어. 쓰고 와가지고 몇 시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누나의 복수를 조금 더 말하길래 얘기해줬다가 깨끗하게 날려버리겠어. 그냥 가시길래 반드시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기자 그냥 아이고 왜 또 꺼지냐.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이거 게임. 아우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아, 다 읽고 나니까 튕겨버리네. 이런. 젠장. 이 정도면은 별로 튕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잘 튕기는 마을에 것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잠깐만요. 이 얘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누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겠지. 국산 게임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17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족쇄가 되어버린 허허벌판이 있어도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젠 끝내고 싶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와 자식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제발 살펴달라고. 그래서 난 누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누나는 가족에게 맞아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들도 억울함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데. 국산 게임 중에 안 튕기는 거는 누나를 또 다시 죽여. 주라기원 시절은 안 튕긴다. 네. 어쩌면 주라기원 시절은 튕기는 것 같다. 나만 사라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와무 친구 웨이팅이 없다면 파이브 게이즈 또 갈 위향이 있으잔. 웨이팅 없다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자. 한 번 정도 더 가보고 싶어요. 왜냐? 그래. 그거를 못 해봤어요. 감자튀김에다가 쉐이크를 갖다가 못 찍어 먹어봤습니다.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자튀김에다가 쉐이크 찍어 먹으면 쉐이크에다 감자튀김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못 해봐가지고 나중에 줄이 없으면은 한 번 정도 더 가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햄버거는 그냥 그래요. 네, 햄버거는 그냥 딱 그 가격만큼의 맛이야. 맥도날드한테 야 17,400원 줄 테니까 수제 느낌으로 햄버거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그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가격만큼의 맛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버가이즈 와 진짜 완전 고급진 맛이다 이거 기대하고 가면은 무조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티야 그리고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저는 살짝 불호였어요. 이게 패티가 과자처럼 좀 씹히더라고요. 패티가 과자처럼 씹히는데 결국에는 햄버거는 셋이라 이거는 알겠어 나도 믿고 거르겠어 해. 가격도 창렬스러워서 애초에 갈맘도 헛산. 하안동 사거리에 프랭클린 버거 있는데 난중에 거기서 먹어보자 해. 네네네. 거기서 네, 먹어야 돼. 자 철산 플랭 프랭크 버거집 갔다가 바로 유튜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났었죠. 유튜버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칼 차단 당해가지고. 원래 이런 거지. 원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아저씨. 성냥. 자, 이게 뭐 집을 거 없겠죠, 더? 빠르게 엔딩 보고 또 라면 먹으러 갈까? 라면을 먹으러 갈까? 초밥을 먹으러 갈까? 뭐 먹으러 가지?
뜨거운 비빔면 또 먹고 싶네. 비빔면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팔도 비빔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약탈났나봐. 계속 생각이 나요. 팔도 비빔면 약탈났나 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 아, 또 먹고 싶네, 또 먹고 싶네.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도 점심때 비빔면 하나에다가 계란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배고픈데 또 먹고 싶네요. 맞아요. 비빔면은 딱 한 개까지가 맛있어요. 이게 한 개는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 반 끓이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 뭔가 먹다가 좀 물려요. 먹다 물려요. 팔도에 애교무습이 가자. 팔도에 애교무습이 가자고요? 그럴까요? 아 근데 초밥도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싶다. 아 배고프니까 지금 막 아무거나 다 먹고 싶네 지금. 왜 이렇게 배고프지 오늘? 하긴 오늘 먹은 게 좀 적긴 했어요. 팔도 비빔면 온도 8도로 먹어야 됨. 크크크크크. 네. 8도로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런 비밀이 있었어? 8도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응? 자, 어 여기 뭐가 떨어져 있죠? 확실 열쇠 얻었어요. 물 마시고요. 자 여기다가 뭔가 끼워야지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저거 끼울 거를 갖다 만들어야 되죠 직접. 제 기억으로는 만들어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이쪽으로. 초밥에 컵라면? 아니 초밥집이랑 그 라면집이랑 완전 반대예요. 떨어져 있어요. 네. 완전 반대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됩니다. 악령이 한바탕 쓸고 같은 쓸고 간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어. 세력회복제. 수제버거 맛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잠깐만요. 파이브가이즈 능가의 수제버거 맛집이요? 없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수용액으로 갖다가 녹이면은 녹으면 뭔가 떨어졌어. 반짝이는 것이 아무래도 열쇠 같은데 그림 안에 열쇠를 숨겨놓은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열쇠임에 틀림없어. 얘기를 하죠. 황홀음 열쇠 얻어줄까요? 귀신은 좀 나중에 뽑겠습니다. 여기 황홀음 열쇠를 갖다가 이렇게 석고로 만들어진 학교 문장 얻었어요. 그런데 쉽게 부서지겠어. 화학실 어딨어? 여기 화학실. 아 여기 자자차 여기 자자차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뭐냐
역공역에 있는 크라이치즈버거라고 있거든요. 역공역에 있는 크라이치즈버거. 거기가 맛있어. 거기가 가격도 싸고. 가격이 엄청 싼데 완전 수제버거 느낌이어가지고. 프랭크버거 나오기 전에는 거기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가격이 햄버거 하나에 3,000원인가 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3,200원이었나? 치즈버거. 치즈버거 15,900원 받아 처먹는, 파이브 가이즈. 거기보다 훨씬 저렴하죠? 3,300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5,000원쯤 되지 않을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5,6,000원 될 것 같긴 한데. 아, 요거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알콜 램프와 실습 도구들인데, 응? 아직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어. 아, 요거, 요거를 얻어야 돼. 아, 요거, 요거 있구나. 맵 참 복잡하게 돼 있네. 가열 용기. 가열 용기 하나 얻었구요. 됐어, 물품이 다 갖춰진 것 같아. 됐어, 나비 충분히 녹았어. 나비 가열해서 녹였어.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넣어야 되나? 이곳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이제 좀비들을 깨워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비들을 깨워야 되나봐요. 시작하죠. 여기다가 주형용 퍼티 이거랑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주형틀을 갖다가 써주면은 오케이. 납으로 만들어진 학교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갖다가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면 되겠죠? 얘는 귀신한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가는 게 중요해요. 단문장 껴주고. 학교의 식당으로 이어진 곳이었군.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 기분이가 좋지가 않대요. 응?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 뭐 주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요. 여긴 뭐야? 여긴 뭐하는 곳이?
아, 이쪽으로 못 가나 보네요. 제피2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갓겜이요. 불이라도 난 걸까? 뭔가 폭발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폭발을 했다고? 뭐야? 스펜서 아저씨가 말한 사진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처참히. 이 사진은 위령제 물품을 구하지 못한 것일까? 이것을 발견한 걸 보니 뭔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팔이 잘려져 있어. 뭔가 쥐고 있어. 이것은? 그래, 이것이 위령제를 위한 영주, 위령제를 위한 영주 아들의 유골? 맞아, 왠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져. 손에 뭔가 반짝이는 조각이 지어져 있어, 이건. 폴 루벤스의 유골을 얻었어요. 잘려진 팔에서 폴 루벤스의 유골을 얻었습니다. 여기도 뭐죠? 이 일은 우리 교구의 문제만이 아닌 전 인류 구원에 관한 모릅니다. 동이 터트기 전까지 잊지 마시기. 위령제를 위한 성물 중에 하나인 폴 루벤스의 땡땡 지에 묻혀있는 것이 도움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터의 성녀. 옆에도 길이 있네요. 구석에 사다리가 있어. 알았어. 사다리 챙겨? 오케이. 사다리 그냥 가져갈 수 있어. 도라에몽의 주머니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있죠? 룬 조각이네요. 룬 조각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자,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줘야겠죠?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줍니다. 성녀 있는 대로 가라고 했으니까 성녀 있는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원래 왔던 길로 해서 봅시다.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좀 금시초문인데요. 동상이 위령제를 지르기 위한 성역인 것 같아. 성녀의 속상. 이제 재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어. 제피는 잘 해내고 있을까? 힘드는데. 여기다 폴 루벤스의 유골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야. 유골이 빨딱 섰어요. 같은 시각 성당을 나온 제피는 위령제 물품의 단서를 찾기 위해 트레이시의 별장으로 향한다. 트레이시가 별장에 내게서 뺏어간 물품을 숨겨놓은 것 같아. 그걸 찾아야 해. 저번에 뒤통수한테 후려 갈겨가지고 맞았었죠? 별장에 열리지 않았던 문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도 트레이시가 뭔가 숨겨놓은 방일 거야. 자, 여기다가 귀걸이를 꽂아볼까?
자, 귀걸이를 갖다 두 개 딱 꽂으면은 문이 열리죠. 트레이시가 사진 작업하는 암실인 것 같은데 사진 기재가 맞긴 맞나 보군. 저건 피가 들어있는 병. 저것이 위령제를 위한 유품이었어. 됐어, 저것을 가지고 빨리 이곳을 나가자. 여기 보면은 거시기 한 게 있죠. 마을 사람들의 원인 물병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저주받은 고성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두 경우의 경로를 발견한 상태이며. 오케이. 숨겨진 동굴.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것만 보면 되죠? 비상약품 상자 있고요. 유리병도 얻어주고요. 제피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얘는 정신이 아득해지기 때문에. 어, 뭐야, 여기 귀신 있어, 귀신. 뭐야, 귀신 왜 이렇게 많아? 뛰어요. 일단 저장 한번 합시다. 아니다, 거의 도착했어, 저장하자. 위령제를 지내기 위한 물품을 얻었으니 고성으로 가봐야겠어. 릴리안이 중고차 센터 뒤에 있는 고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막혔다고 했지? 그럼 어디로 가야지? 맞아, 릴리안이 고성으로 가는 지하 통로에서 무슨 공장의 기계음 같은 것을 들었다고 했지. 혹시 내가 전에 들어가서 노마네라 형사를 만났던 그 공장일지도. 일단 그 공장으로 가봐야겠어. 자, 공장으로 가봐야 된대요. 공장에 가봐야겠어. 오케이. 공장 도착. 자, 공장 주변에 뭐 먹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을 못 들어가네요. 오케이. 저번에 그 맨홀 여기 통과할 때, 여기 나올 때 맨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잠깐만 기다려봐. 들어가기 전에 저장. 저장 한번 해주고요. 고성까지 가야 돼요. 뻔하죠. 네, 누구를 달래냐고요? 이 부분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을까? 저 흰 칠이 되어 있는 벽은 뭐지? 혹시 저곳이? 회칠벽이라 폭탄으로 쉽게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사용할 수 있겠어. 아니야, 폭탄의 기폭장치를 내가 잘라버렸잖아. 어쩌지? 폭탄의 기폭장치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 맞아, 혹시 경찰서에 무기고라면은 기폭장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자, 기폭장치라면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노만에게서 얻은 무기고 카드도 있으니 잘됐어. 경찰서에 가서 기폭장치를 구해야겠어. 이미 얻었죠. 근데 어제 플레이할 때 경찰서 미리 들러가지고 이미 얻었어요. 자, 이거 C4 폭탄이랑 기폭장치. 기폭장치가 설치된 C4 폭탄을 갖다가 얻었죠? 이걸 갖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와, 1인칭 미쳤다. 뚫렸어요. 통로가 생겼어! 폭발 때문에 생긴 구멍만이 아니야. 이쪽에 릴리안이 말했던 고성으로 이어지는 곳이 분명해. 어서 서두르자. 서두르자고 하네요. 가볼까요? 어, 뭐야, 벌써 챕터 끝이야? 챕터 금방 끝났죠? 지나서 동이 트기 전에 처리해야 돼. 스펜서 아저씨와 릴리안도 잘하고 있겠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릴리안, 그녀가 걱정이 돼. 부상당한 몸으로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 거야. 잘하고 있을. 그녀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어.
판사 아저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런 일이 나만큼이나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뭐, 오늘 빨리 깨고 뭐냐 프랭크 버거 먹으러 갈 수도 있겠는데?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야. 이번 일만 끝나면 나도 새롭게 시작할 거야. 아저씨하고도 잘 지내고 말이야. 몇 년 전 누나는 꿈속 어둠 저편에서 내게 말했어. 왜 너만 살고 나는 찢겨 죽어야 했냐고. 네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다고. 그때 난 봤어. 그때 난 봤어. 누나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새어나오는 것을 말이야. 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누나를 안아주며 말하고 싶었어.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난 그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미안하고 내 자신이 싫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악령이 사라지면 누나는 또다시 어둠 속에서. 누나, 지금 누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동생은 또다시 누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나를 용서해줘. 누나가 나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남매인걸. 난 누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누나 사랑해. 내가 죽고 누나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걸.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제발. 누나. 누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누나.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 들어왔죠. 경찰서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했어. 동의 트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그랬지. 서둘러야겠어. 렛츠고. 자, 귀신들 소리가 막 들리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구성으로 가는 길이 분명해. 여기서 세이브. 다음 건가? 고성에 내부로 들어온 것 같아. 동의 트기까지 1시간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 빨리 움직이자. 여기다 저장해주고.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겠군. 해가 뜨기 전에 위령제를 지내면 마을에 퍼진 악의 기운을 없앨 수 있다. 남은 카운트 시작! 여기 저번에 다 했잖아. 저번에 문장 끼웠던 곳 그쪽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죠? 그래, 여기. 저분이 릴리안이 말하던 자, 여기 아이템 하나 있죠? 정신력 향상제 구급 약상자. 여기 잠겨있어.
다시 들어가 봐. 오늘 야방 어디로 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아, 다 이제 다시 빼.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입구잖아, 그죠? 시작했던 입구. 여기다 문자 끼워야 돼. 여기가 요거였었나? 아닌데. 여기 끼우는 게 아닌가 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기로 가고. 저기로 못 가. 자, 룬 조각이랑 옛 자료의 문헌을 보면 성에는 상징의 4개의 문장이 있다. 하천사 수호자로 불린다. 오케이. 여기다 문장을 끼워야 되나 보네. 문장을 끼우는 곳이 있군. 자, 막 돌아가죠? 아, 저기다가 먼저 그거를 껴놔야 되나? 아, 아니구나. 톱니바퀴 껴야 되는 건 줄 알았네. 응? 어딘가 열리는 소리가? 내가 아까 왔던 데가 저기잖아. 내가 돌았던 곳인가? 돌았던 곳이야. 이곳이 열린 것이었고.
일단 2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2층으로 먼저 올라. 2층도 상당히 넓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 다 들어가 봅시다. 2층부터 일단 다 둘러볼게요. 여기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군요. 열쇠가 필요하다고. 여기 아이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맵이 참 복잡하죠? 여기 들어봅시다. 아. 이거 물 채워야 되는 그곳이거든요? 눈금 하나가 오이며 28만큼의 물을 담으면은 장치가 작동한다고 하죠? 알았어. 이거를 갖다 눌러줘야 돼요. 차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구독자 모드가 안 뜬다고요? 네, 풀어놨습니다. 28? 잠깐만. 큰 눈금 하나가 오라고? 5, 10, 15, 20, 25, 30.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30까지 차버렸죠? 물을 빼야 돼. 28이면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28 아니야? 28쯤 되는 거 같은데 왜 안 되지? 오우야 물이 많이 빠졌네. 오케이 열렸다. 열렸어요. 열렸어요. 오케이. 어? 다음 방. 이거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톱니바퀴로 옮길 수 있게 됐는데. 일단은 이 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일단 그 뭐 저기 톱니바퀴 사이에다 끼우는 스토퍼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
그거를 갖다가 얻어줘야 돼요. 여기 아까 내가 들어갔던 방이고. 좋아요 누르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 지지대 얻어주고요. 저거는 뭐야? 저 앞에 있는 건 뭐지? 1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1층으로 내려가서 뭐야? 왜 못 내려가? 아,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헷갈리네 이거.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까 톱니바퀴가 있던 방. 야, 벌써 8분 지났는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지? 자, 뭐가 나왔죠? 이 게임 참 이상한 게, 저거 작동시킬 때 꼭 총을 한 발, 옮길 때 총을 한 발 쏴줘야 된다는 거야. 총을 한 발 쏴줘야지 옮겨져. 총으로 많이 듣게 하는 거죠. 자, 룬조가 하나 남았어요. 또 뭐가 나왔죠? 사람 머리가 나왔어요. 오케이, 빨리 가서 얻어야 돼. 빨리빨리. 자, 이 친구 지금 죽어가고 있죠? 회복제 하나 먹어주고, 정신력 회복제를 갖다가 3개 정도 먹어줘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먹어도 됩니다. 석상의 머리가 아까의 기계장치를 작동시켜 나타난 것이로군. 자, 권위의 징표, 권위의 징표를 얻었어요.
오른쪽. 사동되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 일도 나지 않는데. 일단은 오른쪽에다 두고. 스토퍼를 껴줘야 되나 이거? 스토퍼를 지금 껴줘야 돼. 오케이, 이제 문장을 다시 회수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물이 닫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장을 다시 빼내도 2층으로 가는 문이 닫히지 않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 나 1층으로 내려가야 돼. 1층으로 내려가서 문장 빼내. 1층! 아까 전에 그 방 어디였었지? 이름이? 어디였더라? 아, 헷갈려, 씨.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가 입구구나. 시작했다. 여기서? 어디였지? 여기였던 걸로. 요방 아니야, 요방? 이 방이었지. 어, 이 방 아닌데. 그치? 이 길이 헷갈려요, 원래. 자, 회수를 다 해줍시다. 오케이. 문장을 다시 회수해주고. 어, 벌써 10분 지나버렸어요. 어떡해?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일단 가져가요, 여러분들. 다시 챙겨. 챙기고. 챙기고. 여기 어디지? 고성의 뒤뜰로 나온 것 같은데. 네, 머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안개가 깔려 한치 앞을 보기 힘들군. 이상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버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네.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퍼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여러 개의 발판이 바닥에 박혀있다. 한번 밟아볼까? 성스러운 노래를 깨닫는 성자여, 노랫소리 드높일 때 이곳을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는 진리와 정의의 여신을 만날 수 있을지니, 그것은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새로운 길이며 그 길 또한 왕에게 나아가는 길목에 있으리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 2, 3, 4, 5, 6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아, 내가 잘못 눌렀구나. 자, 5. 왕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그랬는데 카펫을 밟다 보면은 저 음악 소리가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그거 맞추면 돼요. 왕의 길 쪽 이렇게 카펫 쭉 밟으면서 가면은 저 부금들이 나오는데 저 부금들을 갖다 순서대로 맞추면 됩니다. 그 왕에게 갔던 대로. 땅 속에서 석상이? 석상이 손에 반짝이는 물체가 보이는데 열쇠인가? 자, 열쇠를 얻으러 가야겠죠?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야 되겠냐? 이렇게. 고성을 움직이는 방 열쇠를 얻었어요. 고성 움직이는 방 열쇠 얻었고, 석사의 손바닥에 무슨 장치가 있어. 근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얻어야 될 것 같죠? 손바닥에다가 뭘 올려놔야, 아, 이거 머리를 올려놔야 되나? 저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린 나중에 줘야 되나 보다. 저기다 뭔가 다른 것도 줘야 되나 봐요. 바이오하자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하자드도 퍼즐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와무침굽 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 오던데 혹시 비 오는 날에도 야방 나가는 것 같아. 내일 야방 나가냐고요? 그건 모르겠네요. 내일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비 많이 오면은 한번 나가가지고 돌아다녀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문 여기서 문 중에 문들 중에 요거 움직이는 방 열쇠 요거를 갖다가 사용할 곳을 찾아야겠죠? 여기에 잠겨있는 문들 많이 있었잖아요? 요 어딘가 중 하나에 잠겨있는 곳이 거시기 빠르게 다시 갑시다. 일단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 챙기고 하나 먹어줄게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으니까 금방 갈 거예요. 다시 봐봐요. 불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불금 나오는 거 듣고 아까 맞췄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빼 빼주고 그리고 문이 잠겨 있어요. 문 잠겨 있으면 이쪽으로 여기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다 알고 있죠? 챙겨주고 문장 끼우고 자, 문장을 갖다가 그래서 문장 끼우고 문장 끼우고 문장 끼우고 아 참고로 여기는 세이브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클리어 하기 전까지는 세이브가 안 됩니다. 제 이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 세이브가 안 되는 구간이어서 튕기지 않게 빌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처럼 튕기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먼저 가서 챙겨주고
대충 누르다 보면은 열리죠? 눈금 맞추는 건데 그냥 대충 누르다 보면 열려요. 저런 거 확인할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눌러가지고 푸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는 무슨 장치지? 자, 눌러주고 작동. 책상 머리 나오죠? 먹으러 가요. 자, 석상 머리가? 자, 석상 머리 얻어주고. 자, 이번에 위쪽에다가 톱니를 놓고 쏴줄게요. 설마 또 튕기겠어요? 튕기기 전에 빠르게 해결한다. 튕기기 전에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제발 튕기지 말자. 튕기면 안 된다. 튕기면 큰일 난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근데 갑자기 네, 약간 그 하복부 쪽이 좀 아픈데? 어, 죽을 때가 됐나? 예전에 그 탈장 수술 받았던 부위가 좀 아픈데요? 갑자기 아픈데?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아픈데?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배고파서 배 아픈 거는 아니고 갑자기 예전에 탈장 수술 받았던 부위가 갑자기 쿡쿡 쑤시네요. 죽는 줄 알았네. 지금 좀 다시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고서 움직이는 반 열쇠 얻었고요. 자, 여기까지 푸는데 지금 딱 6분 걸렸죠?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 이제 움직이는 방으로 가줘야 돼요. 움직이는 방이 어디지? 아까 움직이는 방 찾다가 튕겼죠?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기가 움직이는 방인가 보다. 그죠? 천장에 칼이 박혀있어. 어딘가 중요한 물건 같은데 천장에 박혀있으니 뽑을 수도 없고. 무슨 레버 같은데. 어딘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어디가 열린 거야, 이거? 여기 지금 잠겨있는 문들 중에 하나가 열린 거겠죠? 여기 아까 아니고. 여기. 오케이, 여기가 열렸네. 여기가 열린 거네요. 어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기관을 작동시킨 것 같은데 변화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자, 다시 가봅시다. 아프니까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아픔을 살짝 느끼니까 배고픈 게 싹 사라졌어. 뭔가 중요한 물품인 것 같아. 검이고. 자, 검을 얻었어요. 검. 검 얻었고요. 성스럽고 고풍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대요. 이 기운, 이 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어쨌든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 설마 토랑크스 아닐까요? 토랑크스? 자, 지금 얘 정신이 많이 탁해졌죠? 정신이 많이 탁해졌으니까 이렇게 두 개 빨아주고요. 정신 차리게 해줄 약을 갖다가 두 개 빨아주고.
검을 갖다가 올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그 석상에다가 또랑크스 렛츠고. 네,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가면 나와요. 자, 여기다가 검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목 부분에 돌기가 나왔죠? 목에다가 보시기를 타. 자, 그러면 일단 어디 방이 열린 것 같거든요? 방문이 하나 열렸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아마 2층 아닐까요? 그것도 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칼 꽂으니까.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느낌이. 요방. 요방. 요방인가? 내 감이 틀리다니. 그렇다면 여기. 역시. 자, 석상의 칼을 옮기 이문이 열리게 하는 거였어요. 단상에 카드가 놓여있어. 저것도 평범한 카드 같진 않아 보이는군. 저장 되냐? 저장 안 되네, 혹시. 자, 이거 찾아야 되죠? 왕카드 찾아야 돼요. 여기다. 자, 잘 맞춰봅시다. 오케이, 여기 있잖아. 오케이. 다 맞췄니? 오케이. 이제 하죠? 책장에서 책이 떨어졌어. 저 책 또한 어딘가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자, 중요한 책인 것 같아. 자, 지혜의 책 얻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걸 꽂아주도록 할게요. 아, 저 트위치 방송 안 합니다. 이제 트위치 방송 안 해요. 유튜브랑 아프리카에서만 해요. 반갑습니다. 트위치 터져가지고. 트위치 지금 침몰하는 배여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모두 된 것 같아.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안으로 들어가 보자요.
유령제를 지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위에서 느껴지는 이 사악한 기운은 뭐지? 많아요. 먹어주고. 푸른 뱀의 지혜로라고 쓰여져 있다. 푸른 뱀의 지혜. 백의의 기사의 충의로 기사 문장 띄워주면 되죠. 황금사자의 용기로 음독수리의 고고함으로 숨겨진 고성의 방 이곳이 위령제의 영지인가? 위령제의 영지라기에는 그래, 이것으로 모두 끝났으면 제발.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슬슬 킥도 송출하자고요? 그럴까요? 오 마이 갓! 뭐야! 누나 아직도! 그래서 그냥 물러서지만 하지 않겠어. 너! 너! 야, 세이브는 시켜줘야지. 세이브도 안 시켜줘. 세이브. 자, 이렇게 그냥 막 쏴야 돼요. 화면이 이래가지고. 맞긴 맞거든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는데? 총알 무제한 아니에요. 오! 총알 무제한 아닙니다. 오케이, 잡았나? 해쳤나? 세이브 되니? 세이브 안 되니? 날라와버렸죠? 지렸죠? 누나. 자, 엔딩을 감상해봅시다. 결계 막혔죠? 무슨 짓이지? 저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나온 거냐고? 이제 됐어. 귀신이어가지고 네. 이제 마을도 멀리서 될 테고. 그냥 몸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저씨나 릴리안도 안전할 테고. 날 죽여서 분이 풀린다면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어. 혼자만 남겨진 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 혼자만. 어디서 왜 나? 오! 짱 세죠? 혼자만 남겨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알아. 지난 10년 동안 진절이나게 느껴왔어. 부모님도 모두 잃고 10년간을 병실에서. 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지가 달리면 죽어갔어. 내 몸은 차가운 양동이 내던져졌고. 하지만 나 역시 혼자 외톨이로 너무나 힘들었어. 다시 그 병실로 돌아가게 되면 지난 10년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 그러더니 차라리 여기서 누나한테 죽는 게 나아. 널 죽이지 않겠어. 계속 그렇게 살아보라고. 재령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있지. 그때까지 네 주변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어. 네가 정말 외투리가 될 수 있게. 이제 적당히 좀 해보! 페르시아! 누나 이름이야. 누나 이름이야. 누나 이름을 말해버렸죠? 어머, 우리가 태어난 집의 지명식으로. 지명이 이름이야. 괜찮아. 나에게도
아이들 이름이 있었대요. 나를 좀 봐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고작 이름 따위로 이렇게 기쁘다니. 제발 너는 이해 못하겠지. 나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로 인해 나를 위해 생긴 나의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정도 그래픽이면 최신이죠. 이때 당시에는 저기 어서 이곳에서는 이 성을 영들의 주인으로 여기서 지켜내면 모든 영들이 제령되면 무너지게 될 거야. 누나, 누나는 나도 제령되고 말겠지.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누나.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아 태어나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이지 뭐. 재령이 무슨 태어나는 도중에 야, 몸이 산산조각 나버렸대잖아요. 너무 늦어지니까. 펜사 아저씨가 진짜 뭐냐 이거 뭐냐 애들 쌍둥이 낳을 때 얘는 못 구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냥 꺼내버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걔가 지금 저렇게 귀신이 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제피 힘을 내요. 오 마이 갓! 아저씨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요. 제피한테 무슨 일이 생겨. 지나친 걱정이구나, 릴리안. 제피! 유치였었죠, 유치야?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 엔딩으로 봐서 여러분들 진짜 제피는 죽었고 귀신이 돼서 나타난 거죠. 네. 얘가 악령이 돼서 얘가 악령이 된 거 아닐까요? 악령들이 재령되기 전에 예, 그 재령되는 장소에 그 뭐냐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요 안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닐까? 그 주변에 있던 악령들이 얘 몸으로 다 들어간 거지. 원에서 얘기하잖아요. 원에서 그 뭐냐 재령 의식할 때 그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 악령들 빼고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재령 같은 경우는 원격 재령이었잖아요. 그 뭐냐 제 릴리안이 그 뭐였지 학교에 있는 성녀한테 그거 해가지고 재령을 한 거잖아요. 원격으로 재령을 한 건데 얘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못했잖아. 남아있던 거 아니에요. 재령이 시작됐을 때 얘가 탈출 못하고 남아있어가지고 얘 몸속으로 다 들어간 거지. 악령들이 전작에서도 그 뭐냐 얘 엄마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재령 의식하는데 얘 엄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버리잖아요.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버렸는데 악령이 그 뭐냐 누나가 이제 자기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그냥 같이 죽어버리죠. 10년 뒤에는 제피가 몸을 빼앗겨버립니다. 제가 볼 땐 이거 3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뭔가 떡밥 딱 던져놓고 안 낸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데 제피 3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에서 끝나버려가지고. 네, 이거 5 가이즈 티셔츠예요. 이게 엔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피 2 닫겠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확실히. 누가 진짜 3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피 정말 재밌는데.